근데 이 가지 갖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지삼선이라고. 지삼선. 아, 땅지자. 예. 아, 신선선자. 예. 땅에서 나는 신선한 세 가지 요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반찬 없어도 예. 요거 한 가지만 하면 예. 밥 한두 공기는 뚝딱 해칠 수가 있는 아. 맛있는 요리예요, 이게. 그를 튀겨내네요, 이렇게. 네, 살짝 튀겨내지 않으면 수분을 빼는 거죠, 네, 이거? 수분을 빼고 그다음에 감자 요리죠. 감자. 야, 튀긴 감자.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벌써 맛있는 향이 그냥 솔솔 올라오는 것 같은데 됐다, 됐다. 우와.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 들어갑니다. 아, 요리 들어갑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오이샤. 됐습니다. 됐어요? 이야, 네. 양념까지 들어가니까 완전 군침 제대로인데요. 저녁도 아주 푸짐해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이거를 색깔이 아주 빛나는 게 윤태커네. 아, 우와. 이런 맛이구나. 진짜 형님 말씀대로 이것 맛있으면 밥 다 먹겠다는 생각. 비벼 먹으면 이거 한번. 야. 가지가 먹다 네? 껍데기 벗겼기 때문에 네. 부드러워서 네, 그리고 양념이 쏙 빼가지고요 감자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야 살얼음이 오래 이거 형님 저 죄송합니다만 이거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살얼음이 오르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쉽다. 그래도 겨울에는 등치는 맛이에요. 그다음에 반을 익어요. 자연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요리 지삼선 본격적으로 밥에 비벼서 먹어보는데요. 뭐라고 그러죠? 맛있다는 거야? 하우츠. 하우츠? 팅 하우츠. 그러니까 하우가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 그러니까 맛있다 하우. 어때요? 아, 하우 하우 따뜻한 음식으로 서로가 더 가까워진 겨울밤입니다. 이런 게 또 산골 낭만이죠. 아니 근데 이런 맛있는 요리를 집에서도 많이 해주세요? 일을 했더니 출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뭐 하실 건데 이 고기가 이렇게 새우까지 멘보샤하고 탕수육하고 멘보샤요? 그것도 두부 멘보샤. 아 두부 멘보샤. 네. 짜장면 맛있는 집이 탕수육도 맛있어요. 아 지금 소스 만드시는 건가요? 예 네, 탕수육 소스. 야 이 추억의 이 탕수육 빨간 소스. 요즘에는 뭐 한 20이다 등심이다 이런 네. 고기를 써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아직까지 다리살 안심 같은 거 등심 같은 거보다는 씹는 맛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도 고기는 씹는 맛으로 먹는다 했는데. 그렇죠. 아, 오, 맛있겠다. 이야 제대로다. 반죽 묻힌 고기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내주고요. 근데 저는 파인애플이랑 사과까지는 봤는데 바나나는 못 봤어요. 바나나는 없는 데나. 자, 그 다음에는 멘보샤를 만들어 보는데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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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니까 아 구경만 해도 재밌습니다. 원래 두부로 하는 멘보샤는 없죠, 원래는. 그렇죠. 손두부 멘보샤. 손두부 멘보샤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연 반점 해가지고 네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두부 대신에 빵과 빵 사이에 새우 반죽을 넣는 거죠. 와우. 중화요리 경력 20년 산골에선 보기 힘든 특별한 맛을 볼 수 있겠는데요. 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두부 멘보샤와 이 탕수육. 아 탕수육 이거 딱 그
옛날 탕수육. 오우, 바삭 골리는 거 봐. 인생 탕수육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생일날 엄마가 사주시던 그 탕수육의 맛. 아, 그래요? 그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고기 자체도 식감. 너무 맛있어요. 씹는 맛이. 씹는 맛. 아, 형님 이거 진짜 실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현역에서 뛰셔도 뭐 이건 충분히 이거는 막 인기 막 맛집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두부가 중화 요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딱 씹는데 새우 과자 있잖아요. 손이 가요. 계속 손이 가는 그 새우 과자. 그 맛도 살짝 나면서. 그래요? 튀긴 두부에 그 맛있잖아요. 쫄깃거림. 네. 제가 멘보샤 솔직히 많이는 못 먹어봤는데 그 멘보샤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형님 어떻게 진짜 저랑 같이 자연반죽? 아유, 해야 되나 이거? 아유, 이제 뭐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좀 드세요. 많이 해놨으니까. 와보셔, 와보셔. 와서 한번 잡숴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숴봐, 잡숴봐. 아, 제작진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자연인 손이 크십니다. 한 2분 만에 지금 싹 비웠네, 2분 만에. 제가 자연인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 편은 정말 특히나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도 좋아지고 막 힘도 나는 것 같고 뭔가 음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아이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아, 묻어놓은 거 있어. 김치 묻어놓으셨구나. 아니야. 전기가 없어서 고향 어르신들의 방법대로 음식을 저장한다는데 뭐죠 이게? 네? 소금이네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게 진짜야. 우와, 이건 뭐예요 이게? 돼지고기예요 이거? 그럼 돼지고기지. 생강을 다져가지고 고기에다 다 입히고 난 다음에 이 소금을 염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 또 생강은 또 굉장히 또 이게 또 처음 보는 방식이네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 요리를 좋아하셨어. 어머니도 그 요리를 잘 하시고 오니까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지. 어렸을 때 배운 그 방식 그대로. 야, 옛 어르신들의 지혜 덕에 이 산 속에서 고기를 맛보겠습니다. 오, 여기 뭐가 엄청 많네요. 이건 주변에 나는 것들을 가지고 직접 담가 놓은 건데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오디지야. 나무가 다 고개는 넘은 거야.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가 많아. 그냥 섞이기 아까워서 주워다가 만든 건데요.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데에는 이게 또 그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담아놓으셨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주고. 일단 뭐 형님이 저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형님을 정말 좋아하거든. 그러면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듬뿍 쓸 거래요, 승윤 씨. 맛 좀 봐. 이거 진하지? 술이라고는 생각 못 하는 거야, 이거. 음료수 같은데. 그럼. 자, 고기와 오디주를 챙겨서 또 밭으로 갑니다. 응. 조심해서 와봐. 이거 요리할 때 들어가면 좋아. 이 케일은 책에 슈퍼푸드라고 나온 것을 보고 키우기 시작한 건데요. 식재료를 저장하고 길러내는 모습을 보니 음식 솜씨도 기대가 됩니다. 됐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자,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래요. 자, 이제 그가 도시에 살 때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이 소금이랑 생강이 묻은 상태에서 뭐 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다 씻어내네요.
아니, 고기가 든 냄비에 그 오디주를 다 부으시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오디를 넣은 다음에 그냥 응, 끓여. 아, 끓이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이거 뭐 졸이는 건가요? 그렇지. 아. 원래 이게 압력솥으로 해야 좋은데, 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한 방법이지 뭐. 높은 곳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이런 방법들이 생겨난 건데요. 진짜 살림꾼 같으세요. 여기서 이제 또 혼자 사시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맛도 논해야지, 경치도 논해야지, 혼자 아, 멋있다 이건 아니잖아. 앞으로 올 사람이 있다면 나이 있어서 어쩌려나 몰라도 정말 요리하라고 안 시킬 거야. 오. 정말로.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싫다고 밖에 나가서 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음이온이 많잖아. 음이온으로 설득을 하실 생각이시네요. 그러지. 주가 음이온이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은 겨우 그 담벼락 쳐가지고 내 정원이라고 하잖아.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거잖아요. 그런 곳이 어디가 있어? 없잖아. 그건. 그렇게 그는 이곳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슬슬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놔 볼까? 네. 아우, 매워. 먹기 위해서는 사고다. 안 돼! 아, 이거 어떡하지? 아유, 이거 꺼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빨리 먹고 싶어서 어떡해. 이 다 된 밥, 다 된 고기에 돌 빠뜨렸네. 아, 참 이게. 그래도 돌 깨끗한 거라 괜찮아. 네. 뭐 깨끗해서 괜찮대요, 승희 씨. 괜찮아. 소동은 있었지만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아, 이제 마지막에 아예 데치는 게 아니고 살짝만. 살짝만. 물론 오방색은 아니어도. 아, 야, 이건 안 먹어봐도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까? 야, 오, 야, 정말 좋다 비주얼. 와,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니네요. 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 아, 맛있겠다. 예전에 동파육이라는 중국 음식을 즐겼는데요. 여기에 와서부터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겁니다. 밖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에요. 오로지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지. 그런 음식이네요. 네, 특별한 음식이 또 있죠. 달달한 사과 향이 느껴지는데요. 어우, 밥 잘 된 것 같은데요. 잘 됐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저 그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진 내 멋대로 밥상인데요. 이야, 진짜 그 모습은 셰프의 솜씨 못지않습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세요. 예, 셰프. 아, 잘 먹겠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예. 요거를 갖다가 싸가지고. 그러지. 딱 그거 싸가지고. 승희 씨한테 근사한 한 끼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데 보이는 것만큼 맛도 괜찮아요? 예? 고기 부드럽지? 이 단맛과 짠맛이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최고급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인심도 솜씨도 좋은 자연인 덕분에 별미를 맛보는데요, 진짜. 호밥을 처음 먹어보는 사과밥. 아, 정말 궁금한 이 사과밥은 어때요? 사과 향이 살짝 나면서 정말 지금 줄밖에 모르는 맛인데 이게 둘이 알고 있기에는 이 맛이 참 또 아, 진짜 안타깝네. 오디와 사과향에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